향의 고기 식감이라고 해서 저희가 송고라고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드셨을 때 이제 송이 향이 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표고는 이렇게 머리만 먹고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도 다 먹거든요. 근데 대부분을 이제 보시면 저희는 꼭 닭고기처럼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 식감이 난다고 해서 송이 향의 고기 식감에서 송고라고 지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깨끗한 거죠. 왜냐면 저희는 다른 농산물들하고 틀리게 뭐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농약은 애초에 버섯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버섯 자체가 균이다 보니까 애초에 약 자체는 쓸 수가 없고, 그리고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게 하고 물을 뿌리면서 키우는데, 송고버섯은 애초에 물을 뿌리지도 않고 저희는 반대로 그늘이 아니라 오히려 햇빛을 좀 보면서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에 있는 수분으로만 키우니까 애초에 자라는 환경 자체가 엄청 건강한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고, 이제 버섯은 맛도 엄청 뛰어나고, 저희 버섯 자체에 뭐 항암 효과도 있고 뿌리 부분에, 그리고 비타민 D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많이 드셔도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고. 여기밖에 없고, 네. 대신 이제 같은 종을 다른 이름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은 여러 군데 있죠. 송고버섯은 뭐 효능도 좋고 뭐 몸에도 물론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식품들도 다들 이제 좋다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큰 메리트보다는 그냥 드셨을 때 진짜 다른 버섯하고 엄청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송이 향이 날 뿐더러 이제 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 송고버섯을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근데 송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산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쉽게 구매를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드셔본 분들은 거의 다시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디 판매하거나 이제 나갈 때 다른 것보다 그냥 먼저 시식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축제 같은 데 나가도 이렇게 돌다가 다시 생각나셔서 와서 드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향이 먹었을 때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드시고 막 30분, 1시간 있어도 그 향이 계속 입에 남아있어서 항상 그게 생각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농사를 지면서 버섯이 좋아지게 된 케이스기도 해요. 원래는 버섯을 잘 안 먹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송고버섯 농사 지면서 거의 모든 요리에 다 버섯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는 고기 구워먹을 때 드셔도 맛있다고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라면에 버섯을 넣어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요리에도 다 쓸 수 있고 어디에든 잘 어울린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향이랑 식감을 제일 잘 느끼고 싶으시면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생으로 먹는 게 아무래도 향이나 식감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 불판에 고기 구워 먹을 때 밑에가 뚫린 불판 말고 왜 막혀있는 불판에 좀 고기에 기름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같이 구워 먹는 거 맛있고, 또 마지막은
전자레인지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데우면 이가 자체 수분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찐 것처럼 돼요. 그러면 또 버섯보다는 약간 해산물 식감이 나서 그렇게 해서 초장을 찍어 드셔도 좀 색다르게 드실 수 있어요. 버섯의 부작용이라기보단 버섯, 그러니까 어떤 버섯이든 다 그 포자 알러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버섯이 필 때 요 밑에서 이제 번식을 하려고 포자가 날리는데 간혹 그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으로 드셨을 때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증상이 혹시나 나오시는 분들은 생으로는 드시지 말고 익혀서 드시면 그 증상은 없어요. 전화 보통 이제 버섯 찾으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좀 온라인 구매하시는 걸 힘들어하니까 전화도 하시면 택배로